여러분 베드로 아세요? 네,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? 저는 닭이 떠올라요, 닭이.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할 때 닭이 울었거든요. 그 닭 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더라.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베드로는 아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서 아마 얼마나 울었을까. 그래서 그에게는 계명이 아니라 계명, 훈계 계자가 아니라 닭 계자를 써서 계명이었을 것입니다. 그만큼 자신 안에 닭 소리가 막 들릴 때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을까요? 아마 회개의 시작은 그 닭 소리로부터 시작했다.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성령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죠? 이제 그다음부터는 닥쳐! 아니야, 이제는. 너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.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. 이걸 닭으로 한번 비유해볼까요? 베드로가 그 전에 싸움닭이었어요. 그렇죠? 종교의 싸움닭.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? 반반. 율법과 은혜. 프라이드 반, 양념 반. 이렇듯이 율법 반, 그리고 은혜 반. 왜?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? 이방인과 밥 먹다가 말이죠. 그 다음에는 성령이 계속 역사해서 그를 끝머리 자리까지 계속 인도해 갑니다. 이것이 바로 이제 오리지널 싸움닭이 된 것입니다. 자, 이 싸움닭 가운데 고수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목개라고 있습니다. 목개가 뭐예요? 나무로 깎아 만든 닭이에요. 자, 여러분 나무로 깎아 만든 닭 정도 되면 이게 고수인데 왜 고수예요? 옆에서 비난하든 저주를 하든 욕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.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거. 목개가 바로 싸움닭의 고수였다는 것입니다. 닭 중에 이런 닭이 있다는 거예요. 와, 이런 경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삼층천 갔다 온 사도 바울의 경지에 이르렀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소금과 빛도 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비난과 아무리 많은 저주와 아무리 많은 욕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싸움닭의 고수 바로 목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내면에 알림은 울고 있습니다. 꼭 깨워! 꼭 깨워! 그렇습니다. 우리가 여명이 밝아올 때 닭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린 내면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.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싸움닭인 고수! 목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목개가 됩시다!